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에서 새롭게 야심차게 런칭한 꼰대타파라는 프로그램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구성으로 한 번 더 나와봤습니다. 세 분의 멋진 청년들 강지호, 공우준, 김대호입니다. 아, 김대호. 아, 미안해. 성을 까먹어서 대호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숙명대로 박대호이라고 할 뻔했어. 네. 자, 김대호. 네. 이렇게 새 청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일단. 네, 안녕하세요. 이브뉴스의 강지호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같이? 아니,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지난주 방송, 첫 방송 뭐 다 모니터링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뭐,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분위기 저는 봤을 때 아주 좋더라고요. 뭐 아주 좋았다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하지. 네, 어떻습니까 우준씨?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네. 무슨 뭐 남자한테 좋은 건데 말할 수 없고 뭐 그런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때요 대우씨? 저는 이제 어머니가 또 아들 방송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에? 의외로 갑자기 어머니 친구분이 열린공감을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어호. 그래가지고 엄마가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너네 집 아들 방송 여기 나오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열린공감에 거기 나가서는 되도록이면 집안 얘기는 하지 마라. 집안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파란 목도리가 두 개를 늘었습니다. 네, 이게 파란 목도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네? 무서운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혼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이 보호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호색. 아, 파란색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렇죠. 뭐 까방권이 있나요? 예, 약간 그 카멜레온 같이 보호색으로 이제 저를 방어하는 거죠. 아. 그래서 파란 목도리 메고 왔습니다. 새로운 이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이론대로면 저는 방탄조끼가 되는 아, 방탄조끼. 네. 저는 맨날 하고 다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네? 목도리를 그렇게 못 매니까 여자친구가 없다고 막 누가 시청자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도리 매는 법 배워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팩폭을 하면 어떻게 두 번 죽이는 건데? 이제 한번 연애를 할 수 있는지 두고 봐야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 첫 번째 이준석 현상을 말한다. 보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금 더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조국? 가려고 이거 신당을 가로닫고 말한다. 야, 이거 뭐 참 그 주제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혼낼 수 있겠구나. 네. 약간 조심히 말해야겠다. 좀 생각을 잘해서 말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히 말하라는 컨셉으로 님들을 불러온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욕받이가 필요한 거. 2030이 특유의 또 이제 약간 뭐 도발적인 거 솔직한 거를 이제 이 지금 뭐 이제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애증이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작가님의 그 궁금하신 모습이 느껴지는 게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준석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지 이야기를 막 많이 물어봤어요. 너네들 무슨 얘기해보고 싶니? 이랬는데 요번 주제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을 단톡방에서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이제 사전에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그걸 좀 최소화했어요. 단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죠. 네, 최소화한 이유는 이제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리얼리티. 예, 리얼리티. 우리는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리얼. 이 유튜브계에 우리는 무한도전이야. 무한도전. 자. 일단 오늘 키워드는 조국입니다. 조국. 그렇죠. 조국이 누군 줄 알죠?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 조국, 그다음에 학부모로서의 조국, 그리고 법무부 뭐 청와대 수석으로서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 법무부 짧은 기간 35일밖에 안 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그리고 지금 작금의 상태에서는 정치인 조국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키워드가 됐건 구애받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조국에 대한 아주 간단한 호불호. 뭐 뒤에 구구절절한 설명은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냥 호불호. 아, 저 같은 경우에 우선 호입니다. 호? 예. 네.
네. 어, 호래잖아. 아, 다음 얘기가 있을 줄 알았어. 아, 뒷 얘기. 호, 이 얘기하고 다음번에 이 얘기하지. 호? 예. 어? 어, 그럼 나는 그럼 전 호호입니다. 호호. 네. 아, 호호. 호호. 아, 네. 그렇습니다. 두 배구나. 자, 그럼 이제 뭐 호호. 호호에 대한 나름의 이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한번 해 보죠. 네. 어,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불호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뭐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뭐 공정성이라는 얘기 하면서 되게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정치 방송 진행할 때도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네. 야, 지우야, 민주당 같은 거 지지해도 되는데 조국만은 지지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실제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정치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당시에 한참 난리 났었을 때 되게 숙고하고 진중하고 신중하게 말을 거의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으로 나와서 전면적으로 할 때는 학잔데도 불구하고 되게 전면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저는 좀 좋아 보였습니다. 아, 그런 모습이 허였다. 예. 자, 우준 씨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제 정치를 저의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정치를 조금 더 알았냐, 이전에 몰랐냐의 기준인데 몰랐을 때는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만 보고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나 이런 걸로서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네.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다 보니까 쭉 지켜본 입장으로서는 예전에는 그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판단을 네. 해서 불호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쭉 지켜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서나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좀 언론에 좀 가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조국 장관이 각종 지금 뭐 송사에 휘말렸잖아요. 네. 거기 나와 그 관련해서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네. 일단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같을 수는 있으나 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리 대우님. 저는 호호인데요. 왜? 일단은 너무 잘생겨서 저희 엄마가 좋아해서 하나 호고요. 아, 외호? 네. 중요하죠? 어머니가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래서 호 하나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거든요. 아, 다큐멘터리? 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갖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다큐멘터리를 재밌을까 하고 봤는데 네. 보고 너무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 뭐랄까요? 한 좀 쉽게 정리해서 느꼈던 걸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져도 될까? 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갖고 그 뒤로 좀 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민 네. 씨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조민 씨 아버지기도 하고요. 아, 뭐 조민 유튜브라도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시죠. 2019년 7월 달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쭉 이제 추진해서 이제 가라는 어떤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의지였죠. 자, 그러고 나서 7월, 8월 아무튼 한 두어 달 동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당시에 이제 크게 가장 터졌던 내용들이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그러니까 스펙에 관련된 거고 이제 뭐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사모펀드로 이어지고 갔지만 가장 이제 그 시끌시끌했던 것은 이제 이제 어떤 딸 조민 씨의 입시 스펙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뭐 그 당시 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그런 입시 비리 혹은 뭐 입시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한번 또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관심이 없더라도 뉴스에서 계속 때렸어요. 네. 조국 조민 관련 대화 계속 때렸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제 친구 또래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공정성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재판까지 가야 되냐는 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재판까지 가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며 그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고통을 받은 거는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평가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는 건 좀 과한 처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기소를 당하고 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시간 조작해서 많이 합니다. 내가 봉사활동 안 가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봉사활동 시간을 늘렸었을 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한테 판결을 받는다던가 감옥에 네. 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것과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 이제 그거는 그 이야기인즉슨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무슨 뭐 법적으로 그게 무슨 뭐 재판까지 뭐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우준 씨는 지금 이 진행되는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뭐 최근에 뭐 2년 구형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 공정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연 이 그 우리가 만약에 일반 시민으로서 생각했을 때 네. 기득권이고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다른 그 공정성을 다 그 똑같이 잣대를 비춰야 할 분들은 과연 그 공정성의 잣대를 똑같이 겨누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그때를 되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조국만 네네.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네네네. 뭐 이를테면 뭐 다른 집 아이들도 네. 뭐 그런 일들이 다 충분하게 있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가 않다. 네. 자 그러면은 대호 씨.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 뭐 막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웬만한 인서울권 내의 대학에서는 다 공정성에 대해서 조국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막 그때 쫙 벌어졌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인 측이라고 보였던 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차별돼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특혜와 대우를 받지? 네. 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뭐 장학금을 받았다. 네.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장학금과 너무 다른 그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것에서 아마 동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 장학금 자체가 네. 환경대학원에서 나온 그 장학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성적이 우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정 장학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이 친구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지정 장학금이어서 네. 그거를 다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표가 안 됐죠 언론에 많이 그러다 네. 보니 이거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 과정을 놓고서 공정성을 얘기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주입이 됐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걸 다시 그게 이제 그때는 내가 정보에 대한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막 조국을 막 비토했어. 근데 그 나중에 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쭉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잘못되었다. 이제 그런 것을 뭐 정정을 한다든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시위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들 알고 봤더니 뭐 조국 괜찮은데 이런 여론은 왜 또 없는 걸까요? 뭐 지금 오늘 자리에서는 꽤 그 조국의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인 지금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전반적인 여론 자체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하나 참작을 해봐야 될 것이 저랑 대호 같은 경우에 서울대 가서도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강남 네. 가서도 인터뷰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 조국 관련해서? 그렇죠. 조국 관련해서 신당 관련돼서는 안 했지만 네.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네. 이제 희석되기도 하고 그러면 왜 청년들은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국 가족들한테 왜 엄격하냐 청년들은 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때려봐요. 그러면 우리 인식 속에 그 사람들은 이미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죽일 놈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정정 보도라든지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안 나와요. 네. 항상 재판 몇 년 받았고 보니까 조국 죄인이네? 네. 이런 것만 계속 비춰주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같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정체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성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저는 좀 약간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 한동훈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네. 뭐 딸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청년이 하지 않냐. 네. 그래서 주변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딸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친구들은. 아, 딸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딸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이번에 MIT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알렉스 한이라고 그 이중국 적자니까 알렉스라는 이름을 쓰겠죠. 뭐 한지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면서 뭐 스펙을 다 뭐 막 만들었죠.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갖고서 이제 이번에 MIT에 입학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른다고요? 몰라. 제 주변에도 전혀 모릅니다. 그 한동훈의 딸에 대한 어떤 자체를 모른다? 한동훈이 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나경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들어봤나요? 그거는 한동훈 딸보다는 알지만 거의 모릅니다. 나경원 몰라요. 아들 같은 경우에도. 대호 너도 혹시 알아? 그 주변 친구들이? 아니 나도 관심 없는데. 관심이 없으면 찾아보지 않으니까. 나경원 아들도 예일대학교를 나왔고 똑같이 서울대 그 공대 교수의 실험실을 통으로 방학 때 이제 개별적으로 쓰는 특혜를 입어서 그걸 갖고 스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무슨 논문의 이름을 올려서 올라갔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또 새로운 관점이네. 조국 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충분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한동훈의 딸과 나경원의 아들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다. 진짜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릅니다. 진짜. 네,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열에 열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열에 열은 몰라요. 희한하네. 작가님 그러면은 조국 그 전 장관님 아들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조국 아들은 언론에 공개가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어떤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는 알죠. 근데 그러나 뭐 이름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죠. 그것처럼 별로 막 안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잘 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이름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쏟아붓지 않았나.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를 꺼낼 만큼. 조국에 관련된 것은 당시에 모든 언론이 다 뭐 총동원돼서 나왔던 거고 나경원의 아들도 당시 MBC 스트레이트 같은 데서 나왔어요. 직접 가서 이제 현지 교수 인터뷰도 하고 뭐 예일대 관련돼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후속 보도들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딸 관련해서는 꽤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에서 꽤 화제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다고 하니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네. 그다음에 언론이 뭔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언론이 과연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치. 메인 시간대. 왜냐하면 청년들은 헤드라인만 쭉 보니까 네? 아마 몰랐을 것이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좀 지탄받을 부분들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뭐 막 뭐 엄청나게 그렇게 수사를 받고 엄청 뭐 기소를 몇 년 동안 당하면서 온 집안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은 것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아,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어떤 그 배경을 아세요? 왜, 그러니까 보통 내가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뭐 등등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 내용은 혹시 이해하고 있나요? 뭐 우선 제가 뭐 쭉 듣기로는 뭐 가족들의 뭐 명예 회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윤석열 정권의 뭐 조기 종식. 네. 뭐 슬로건도 보니까 뭐 3년은 길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은 그렇죠? 너무 길다. 이게 또 슬로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개혁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는 뭐 그냥 제가 조국 전 장관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오랫동안 그 검찰 개혁을 시작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봐왔을 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검찰 조사도 받고 그리고 그때 실현하지 못한 검찰 개혁에 대한 죄책감, 네, 국민들에게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은 사명감이 네. 지금 선언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 씨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거기 뭐 가볍게 시작했는데. 아 그러기나 말이야. 저는 그냥 그 전에 한번 봤는데 돌이라도 들겠다. 그래서 돌 들라고 시작된 게 아닐까. 진짜. 자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 2월 8일이에요. 네. 2월 8일.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요. 네네. 얼마 안 됐고 뭐 그 이전에 뭐 이제 얘기가 뭐 좀 나오긴 했지만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당의 형태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건 2월 12일 정도에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부산 가서 설 연휴 월요일 날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할 때 사실상 실패했던 검찰 개혁을 그러면 지금 본인이 신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 그건 가능할까요? 물론 어떤 일이든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우선 장관의 이 칼을 쥐고 있었을 때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프로세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판단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 재판 받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서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저는 그 힘 있는 하나의 그 뭐 방법이 선택지가 저는 그 민주당이나 이런 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신당 창당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 피해를 안 주고 네. 이제 정치를 최대한, 하는 게 네,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신당이다. 예, 예, 다른 표도 이렇게 민주당의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면서 네? 거기에 호응하는 분들의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새로운 부분들의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중도 확장성이 네, 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우 씨는 어떻게 보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부터 네? 해가지고 그 35일 법무부 장관 네 그 안에 이제 끝이 났는데 과연 지금은 할 수 있는가? 네. 그러기에는 일단은 너무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제가 반대로 궁금한 점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나 이런 네? 점이 반대로 궁금한 점들인데 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당시 내부 상황 관계자들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약간 인상 깊게 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그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나요? 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일어났던 상황들을 쭉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 뭐 공직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네. 선 압수수색이나 수사들이 지나 들어간 후에 나중에 후보고를 받아가지고 완전 뒤집어졌다. 그런 아 그때는 그 박범계 장관이 아니고 이제 박상기. 박상기. 예, 예, 박상기 장관. 예, 학자였던 예.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보고 나서 아 이때 손 자체를 쓰지 못했구나. 네.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땠을까? 네.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민정수석에서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오케이를 했는데. 네. 그러나 실상 그 안에서는 장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동의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찬성했던 원래 검찰 개혁은 그 지난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네. 알고 있겠지만 공약이었는데 사실상 좀 실패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우 씨가 얘기한 대로 생각보다 당시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구나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드라이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를 하는 쪽을 대충 뭐 어떻게 어떤 비율 혹은 뭐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부터 해서 계속 쭉 주장해 왔었던 게 네? 공수처 설치 네. 그리고 그 검수완박 검경수사권 분리 네,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들이 거의 중점은 과제로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는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로 그런 게 엄청 높아서 그게 쭉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한 가지 유심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은 바로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조직을 잘 알면서도 개혁에 대해서 확신이 서는 인물이 누구이냐라고 네. 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확신으로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검찰총장으로 네. 들어와서 나는 같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형국이 좀 거의 정반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인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검찰개혁을 할 때 검찰에 대한 이런 뭔가 권력과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딱 한 가지의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 바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까지 이뤄냈었던 특수통. 으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검사 내부자들 막 인터뷰 나온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네. 전체적인 검찰에 대한 수사권이나 이런 것도 권력은 다 내어주되 네. 특수통만은 살려서 가져가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네.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확신 있게 나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특수통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을 못한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당시에 검찰총장 네. 예,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두 명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그게 그 문재인 집권 현재 그 후반부에 들어갈 무렵이었죠. 2019년도. 2019년도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이 윤석열.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이제 봉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봉욱. 뭐 이 사람도 꽤 이제 대검의 차장검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충분하게 자격이 되죠. 반면에 사실 이제 윤석열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이 사람의 직책은 뭐였냐면 대구 고등법원의 평검사였어요. 6단계인가 점프했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구 고검에 점프를 했죠. 그러니까 평검사가 검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그 검찰 조직에 대해서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평사원이 이사가 된 수준이 된 거예요. 평사원이 이사.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긴 하네. 예, 불가능한 일이 당시에 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여주지청장이라고 하는 뭐 이제 부장검사까지는 승진을 했었기 때문에 좌천돼 갖고 대구 고검에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빅 점프를 해갖고서 이게 지금 이제 그것도 서울지방법원장 검사장인데 그러니까 뭐 회사에 이사를 맡는다든가 가장 알짜 서울지방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의 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승진 루트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지금 대원 씨가 방금 설명을 했듯이 이제 뭐 그 박근혜 관련된 수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박근혜를 사실상 그렇게 이제 감옥에 보내는데 수사를 했고 그러면 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말 적게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 원래 검찰 내부의 그 윤석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등등등 와이프 관련된 이슈 뭐 징계받은 이슈가 그때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다 이미 검찰 조직 내에서는 실제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았던 상태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의 징계를 받고. 한 사람이 두 번 징계를 받은 케이스는 없어요. 특히나 검찰총장의 직위로서 징계를 받은 것도 또 최초고. 근데 여하튼 그 이전에도 한번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랑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구 고검의 평검사로 있었던 사람을 한 방에 그냥 뭐 빅 점프를 시켰던 거는 검찰 조직에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같이 이제 뭔가 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무슨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걸 뭐 그 당시 뭐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 임종석도 그렇고 뭐 등등등 뭐 다 믿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말로만 그렇게 했고 이제
그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검찰권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그 지난 정부를 이제 박살냈던 역할을 한 건데, 글쎄요, 뭐 그걸 이제 뭐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가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희대에 예, 지금 이 인물을 탄생시킨 거에 어떤 원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지금의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본국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무슨 뭐 그 공직기관 비서실 같은 데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징계도 뭐 그냥 받았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예전에 열린공감에서 굉장히 많은 윤석열이 검사실부터 비리가 우리가 종합선물 세트로 몇 년 동안을 딱 보도를 했는데 뭐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그 당시에는 다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문제 비리를 처음으로 이제 여기 그 청문회에서 그걸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제 반대편에 있던 저쪽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깠죠. 깠는데 그때 또 우리 분위기는 뭐였냐. 아이 그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줘야지. 윤석열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윤석열을 나도 그랬어 그때. 그때 진짜 저도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뉴스타파 욕하고. 아 근데 저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이 탄생하고 지금 정권까지 이어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6단계는 한 번에 뛴 것 자체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 손조 같은 경우에도 이순신 같은 경우에 특별 채용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진급을 많이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균인지 이순신인지는 잘 이제 결과론적으로 원균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원균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이순신인 줄 알고 그래도 이제 뽑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 보니까 안 까 보니까 원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오히려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실수는 할 수 있었으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판하고 싶기보다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를 했지만 뭐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인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치 아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봐야지 무슨 뭐 아무리 과정이 순수하면 뭐예요. 아, 맞습니다. 결과가 뭐 안 좋은 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갖고 대한민국의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좋고 물가가 별로 안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살만한 세상이면은요 뭐 아이 뭐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이제 지금 와서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판 받아야 될 지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결과만 놓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아 그렇죠. 이제 결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비판 받아 마땅한데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그 우준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조국 신당에 관련된 중도 확장성을 얘기했잖아요. 중도 확장성.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그냥 중도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측 내지는 이제 뭐 바람을 얘기한 건데 근거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제가 조국의 중도의 확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다 보면 중도가 그러면 고관여층이냐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정치에 대해서 그 중도 안에서도 관심이 얼마나 많이 가는 경중이 있겠으나 대부분 그 민주당 쪽이냐 뭐 국힘 쪽이냐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마 그 경중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관심도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바라왔을 때 그럼 깊이 있게 그 타임라인을 지켜봐왔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님을 봤을 때 중도층은 충분히 움직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도층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건가? 네네네.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은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수치,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 수치 이 등을 보면은 조국신당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조국신당을 어떤 여론조사 통계에 넣기 전까지를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조국신당이 나오면서 지금 조국신당이 이제 뭐 한 뭐 13%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13% 가까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우는 저 이준석 신당, 그 개혁신당 쪽에 일정 부분 같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 내성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딱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진 만큼 이게 조국신당으로 갔다라는 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 그거는 네. 제가 그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느냐 민주당이. 네.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그게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층들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렇게 옮겨간 이유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180석 몰아줬더니 뭐 검찰 개혁도 안 하고 제대로 뭘 했어.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우 씨. 네. 그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뭔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개혁도 못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조국 신당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이제 옮겨갔다라는 것도 말이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의 검찰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 아까 뭐 박범계 장관 얘기 나왔잖아요. 네. 박범계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검찰 개혁을 이제 그 맡아갖고 한 1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도리어 이제 그때부터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한 다음부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은 후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박범계 장관이 본인의 장관직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검찰 개혁을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나 검찰 개혁 외치다가 갑자기 나오는 순간 갑자기 한동훈을 막 이제 막 그냥 디스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개혁 법안들을 지금 이제 하겠다고 해서 뭔가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조국신당이 아직 구성원들은 나오지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전직 총리들이 지금 뭐 연동형 같은 거를 주장을 하면서 조국신당에 좀 힘을 실어줬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국신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잖아요. 김어준 같은 그 유력 스피커도 지금 예전에 그 민주당 몰빵론을 주장하다가 지금 이제 그 조국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자 그럼 결국은 다 이전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와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만들었고 같이 민주당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상당 부분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개혁을 외치는 상황이 된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전에는 믿을 당이 민주당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에? 지금은 신뢰가는 당이 하나 더 생길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대 양당에서 뭔가 네. 새로운 대안의 정당이 생겼다. 네네. 그러면 조국 신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당이 만들어지고 이번 총선에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원내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도 나오면 같이 이제 뭔가 검찰 개혁에 뭔가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네. 그거에 대한 민주당을 뭐 해하거나 그런 당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정의당의 약간 실어증을 좀 느끼다가 조국 신당이라면 그래 차라리 너가 낫다 이 녀석아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에 이제 한참 기회 있었을 때 뭐에다가 이제 와가지고 검찰개혁 외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게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는데 네? 그럼 이제 와서 싸울 수 있냐? 전 그 해답을 찾기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추윤 갈등으로 엄청 이슈가 불거지면서 크게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몇 달 전에 이제 방송사에 나와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전달해줬는데 당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라고 네. 해서 당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대신 전달하면서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네. 당에서 이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몇이나 되겠냐 네. 하면서 굉장히 두세 명으로 2, 3인자를 이렇게 축소를 시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184 갖고 뭐 했냐? 저도 이게 사실 이 저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네? 이 한 문장으로 그 당시에 젊은 층들을 싹 쓸어갔어요. 180석 줬는데 뭐 했냐?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딱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니 아, 그 당시에 굉장히 개판화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었고 네? 이렇게 단합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구나. 예. 그래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르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받고 맞아요. 굉장히 이 조국의 기록을 깼죠.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유력한 사실은 됐어야 됐을 만한 그런 대력 유선 후보로서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런 사법개혁을 잘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그 기대감에서 아 이재명 정권이라면 충분히 지난번에 못한 거를 가능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허. 아니야 지금 이 틈을 타서 나도 어떻게 뺏지 한번 달아봐 이래가지고 야 검찰개혁만 외치면 돼 라고 또 참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마 네.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개 합쳐진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조국 신당의 포지션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해보죠.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결국은 입법적인 절차,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갖고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까 검수완박 얘기했는데. 네. 완벽한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오는 어떤 입법적인 방법. 그게 무슨 그 입법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조례라든가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입법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 지금 법무부의 대다수의 조직은 다 검찰에서 파견 나와요. 네. 네. 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공수처도 사실상 지금 검찰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조직을 이 조직의 수장이 다 바꾸는 거 이제 두 가지인데 조국 신당이 예를 들어서 뭐 의석이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제3당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단독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20석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교섭단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고 어떻게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저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방금 드는 생각은 민주당도 그러한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두 당이 나중에 그런 발의를 해야 될 때 필요하다면 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는 못하나? 조국 신당이 꼭 있어야 되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본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어설프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그 조국 지금 신당 영입위원장께서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걸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 중에서 뭐 지역구도 1대1로 해서 민주당이 피해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 많이 기대가 됐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네. 국회에서의 역할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에서 이제 단독 입법 얘기하셨는데 네? 그 항상 그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과반 찬성하려면 3분의 2 이상 네, 180석 180석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3분의 2 나는 180석이 그렇죠. 그 패스트트랙을 바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수는 167석이고 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정당과도 연합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또 한때 이제 정의당 같은 네? 이제 6석 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당도 네? 같이 예우를 하면서 같이 갔었던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하냐 이런 거 막상 중요한 현안이 나왔을 때는 정의당의 스탠스가 오히려 당론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을 했고 그랬죠. 배신을 때렸죠. 그리고 반대로 쌍특검법 할 때도 네. 자기들이 그 안에서 자기 여섯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이미지인 걸 부추기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겠다 네. 라고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확신을 주지 못했었는데 너네 민주당이나 정말 같이 가는 정당 맞아? 라는 거에 불신을 많이 줬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국 신당이 그런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네.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기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캐스팅보드라고 하죠. 캐스팅보드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가서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지역구나 비례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나온 게 없으니까 네네. 이런 역할적인 부분 지금까지 나온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캐스팅 모드로서의 역할을 같이 민주당과 충분히 하면서 간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국 신당이 뭐 인재 영입 현재 발표를 현재 한 사람만 나왔죠? 예, 한 사람 나왔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굿. 아 아무래도 저희가 또 진보 신영인 네? 또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우선 뉴스 하이킹이나 이런 걸 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률 되게 좋았죠? 그 시청률도 되게 좋고 1위였으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네. 물론 몇 가지의 사건들이나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음주운전이라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게 18년 전, 막 17년 전 그런 일이잖아요. 2006년 뭐 요 무렵이었죠? 예,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일은 한 거는 맞지만 그걸 언제까지 그 책무를 져야 되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본인이 일단 지난번 예. 정의당에서 뭐 후보 사퇴를 할 그렇죠. 때나 이번에도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는 예. 그러면 이제 뭐 음주 전과나 뭐 무면허 운전 같은 거를 논외로 치고 아주 뭐 적합하게 지금 조국 신당의 이제 영입 인재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뭐 뉴스 공장도 네. 보고 뭐 다스베이더도 보고 하이킥도 보고 등등 많이 봤었는데 네. 사실 딱 떠오르는 몇몇 사람이 없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네. 신장식 변호사가 여태까지 말해온 그런 것들을 보아왔을 때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오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 오타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신장식 변호사 정도가 오면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좀 공감해주고 좀 좋아해주지 않을까.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1호인데 그럼 뭐 그 뒤에 이제 2호, 3호로 기대가 되는 인물 혹은 뭐 추정되는 인물이 좀 있어요? 생각이 안 나. 뭐 임은정 검사라던가 박은정 검사 막 이런 분들. 임은정 검사는 불가능하고 현역 검사이기 때문에 그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고. 법조인이 되지 않을까요? 법조인? 네? 법조인 정도. 법조인. 그럼 법조인들만 사실은 또 다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것도 조금 당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강소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강소 정당 강소 정당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들어는 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어요? 그 조국 장관이 지금 처음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신장식 변호사도 이제 그랬고 계속 강소 정당 얘기를 했어요. 강소 정당을 키우겠다. 근데 강소 정당이라는 말은 나도 처음 들었어요. 지어낸 말은. 아니, 그러니까 강소 기업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소 그렇죠. 기업. 강소 기업은 들어봤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소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 네. 경쟁력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왜 그 강소 기업이라는 용어는 왜 만들어놨냐면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건데 이제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는 기업들을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네. 뭐 그 근거가 평가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스타트업이야 사실 뭐 그냥 뭐 사업자만 내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기가 뭐 또 그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또 매출까지는 아직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뭐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서 뭐 등등등 이게 이제 강소 기업이고 그건 지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강소 정당이라는 이제 표현을 계속 써서 원래 그런 용어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런 용어는 없더라고요.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처음에 사람들의 뇌리에 딱 꽂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처음 듣는 데잖아. 강소정당.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소정당이 무슨 뜻인지 난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님들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였으면 대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이 강소정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어떤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왜 네이밍을 그렇게 뭐 차라리 뭐 검찰 개혁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3년은 너무 길다 이건 되게 좋다고 보는데 네. 너무 좋다고 보는데 강소 정당이라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조금 이제 애매해 보인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저의 의문점은 그거예요. 지난 5년이 있었는데 남은 3년이 길다.
그럼 남은 3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3년 안에 여기서 길다는 것은 윤석열을 3년 안에 어떤 뭐 이렇게 권좌에서 물러내게 한다라는 그런 탄핵이라는 방식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탄핵하야. 그렇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님들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니 뭐 네. 그 판단이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상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대야만 된다. 희망은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네, 그분에게. 저 같은 경우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상과 현실을 조금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이상적이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우선 뭐 3년은 너무 길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상 자체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자체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소수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면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데 포섭하기가 민주당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 앞장서는 일을 조국신당에서 좀 해결해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이 파이를 좀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좌쪽에 조금 더 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신당 뭐 비례를 더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애매한 중도층 있잖아요. 뭐 중도 네. 보수, 중도 좌파 이런 분들은 또 강력한 스탠스로 가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안 뽑아줘요. 네. 근데 이런 약간 순화된 맛을 민주당이 보여줌으로써 좀 끌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또 난 또 질문. 네. 오늘 마음을 먹으셨군요. 왜냐면 이제 같이 생각을 같이 이제 좁혀 나가야 되니까는. 그 아까 말씀하신 조금 더 진보적인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신당을 지지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중간적 스탠스에서 약간 좀 무난함을 원하는 네. 사람은 이제 기존의 민주당을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실은 지금 현 상태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에서 조금 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민주당의 코어 오브 코어예요 지금요. 아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쪼개져 갖고 지금 저쪽으로 그 같은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열린민주당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지금 그 열린민주당은 지금 다시 민주당이랑 이제 합당 됐잖아요. 예. 역사의 뒤한 걸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국신당 그 지금 조국신당이 탄생 자체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가지고 와서 당을 만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혹은 뭐 이제 윤석열 남은 3년이 너무 괴로워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한 대의와 우리들한테 지금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여기 그냥 그야말로 순수한 그때 민주당 뼛속 깊은 민주당의 이제 이 파란 목도리 하는 사람들 거의 이제 가져간 셈이 된 거고 가져간 셈이 이제 돼버린 거라 그건 뭐 숫자적으로 지금 나온 거고 숫자적으로 지금 나온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정당이 조국 신당의 앞으로 미래는 계속 이 정당이 더 그 별도의 그 당명 제3의 선택지라는 당을 갖고서 쭉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번에 나왔을 때가 비례가 13%가 조국신당이 먹었었었고 맞아요. 그다음 요번에 나온 게 17%를 먹었습니다. 네, 꽃에서 그렇게 났죠. 꽃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우선 네. 꽃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도 약간 줄었고요. 네. 그리고 중도층도 약간 줄었습니다. 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간 것도 사실이나 사실 약간의 중도층 그리고 약간의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조금 가져왔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전체 파이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난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또 따로 뭐 빅데이터로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네.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힘 당원인데 네. 조국 신당 찍겠다 이렇게. 진짜? 네 말씀하신. 그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다. 네 그런 분들도 저는 여러 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힘 당원인데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는 분의 명분은 뭐였어요? 지금의 정부가 너무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들의 대안이 있지 않나? 근데 이준석도 지지를 해요. 근데 네. 지금의 어떤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네. 확고하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많은 당원이다. 네네네. 굉장히 특이한 네, 특이하신 분. 그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진짜. 와. 한번 섭외 좀 한번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에서 17%인데 네? 사실 이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표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궁금한 게 민주당도 응원하고 조국 신당도 응원하고 네? 나중에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당? 뭐 합당이 됐든 합당이 아니든 어떤 방법이든 같은 방향으로 또 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그 표를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21대 선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좀 헷갈릴만한 게 뭐가 있냐면 항상 민주당이 최근에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한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네. 근데 조국신당이 13% 이상을 가져가면서 비등비등해졌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게 비례 정당에 대한 투표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도 투표 조사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21대 비례대표 투표 연합 조사를 찾아봤을 때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30에서 35%였고요. 네. 열린민주당도 거의 두 자릿수 10% 좀 넘게 가다가 네. 마지막에 가서 이제 5% 정도로 안착을 끝나면서 5.66으로 네. 끝났죠. 왜냐면 결과가? 그 당시에도 정당이 한 40개 정도 나왔어요. 40여 개가 넘게 나와서 막상 선거 들어가니까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엔 비례를 3석을 가져갔거든요. 열린민주당이 당시 열린민주당도 당시 16%까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최종 5.6으로 나서 3석으로 끝났죠. 그럼 왜 그랬다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진짜 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조국 장관 뭐 불쌍하니까 아니면 조국이 진짜 개혁을 잘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감정이 들 건데 아, 그렇죠? 또 실제로 또 들어가서는 대부분 민주당에 표를 주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때는 지금 17%보다는 조금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 대략 그러면 대략 그래도 저는 10% 언저리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 네? 10 네? 언저리로. 오케이. 저는 저도 한 그 정도라고 보는데 네? 아직 이야기 좀 어려운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상 정당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전 네? 요거를 보고 개혁신당 보면서 이걸 딱 배웠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 친구들은 이제 이준석 당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처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막 쫓겨난 것처럼 만들 때 네. 그때도 지지도가 두 자릿수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도 한 방에. 근데 지금 요즘에 심지어 용해인당도 처음에 좀 한번 와있을 때는 10%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2%. 근데 지금 계속 발표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혁신당 지금 지지율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안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 이게 막상 정당에 나오면 또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에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슈와 호감도에 대한 조사.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 오픈빨. 네. 컨벤션 효과라고도 해요. 실제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와 같은 기대감이나 뭔가 이런 이슈를 계속 잡을 수 있는가. 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나누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굉장히 디테일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얘기고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뭐 15% 16%까지 갔다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거는 김어준의 몰빵론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김어준이 그 뉴스 공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 다스베이다에서 민주당이 이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은 겁을 먹은 거지. 왜냐면 상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된다고 상상만 해더라도 얼마나 막 그냥 그러면 공포스러워. 그렇죠. 150석 넘어버리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수 나도 당시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려고 생각했던 비례는 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마음을 바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페이스북에 썼지. 그래서 그 썼다가 나중에 내가 최강욱 의원을 한번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왜 당신 나 이제 회사 대표였으니까 왜 대표님은 그렇게 바꾸는 김어준 얘기 듣고 바꾸셨더니 굉장히 실망하는 적어도 대표님 같은 사람은 그런 이제 약간 프로파간다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실망한다는 투로 얘기를 해서 아니 겁먹지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지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전은 이제 뒤로 갈수록 더 그 결집을 할 거예요 결집을 할 건데. 근데 나는 또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조국 신당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PR 홍보의 이제 스피커는 김어준 총수잖아 또
따지고 보면 뭐 일반 다른 지금 뭐 박시영도 밀고 하지만 거기서 가장 파괴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나는 김어준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 그 김어준이 그때는 이제 민주당 몰빵론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국신당을 사실상 좀 이렇게 백업을 하지만 몰빵론은 얘기 못하는 약간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이후에 진행이 될지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3월 달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이제 궁금하긴 해요. 그런 측면들도.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제가 몰빵론 그 당시 몰빵론의 분위기가 어땠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서 당시 몰빵론 분위기 네, 그런 건 잘 몰라서 근데 지금 약간 그거에 대해서 아 그때 뭐 그랬으면 안 됐다 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또 제가 보니까 다른 채널도 보니까 막 민주당 몰빵론 또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몰빵론 나오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21대 때 몰빵론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했던 그러니까 그 열린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얘기했던 민주당 코어에서 조금 더 좌측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명한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유 뭐 뭐라는 거야 그냥 얘네 좀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지 그냥 그런 느낌. 아 뭐 이렇게 중도 정당도 아닌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우리 훨씬 매운 민주당을 간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와 했던 거지. 그냥 진성 당원들 뭐 당비 막 그냥 내는 사람이 막 수만 명이 막 나와갖고 자체적으로 막 자원봉사하고 그리고 최진수 과장이 그 당시 열린민주당 만들었던 사람이거든. 아 진짜요? 거기 핵심 관계자였어. 굉장한 사람이야 최진수 과장이. 근데 여하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열린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역사의 뒤안골로 사라진 걸 보면은 결국은 그 결국은 이제 선거 때가 되고 나서 이 소수 정당들이 뭔가 자신들의 선명한 색깔을 외치는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합당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합당했을 때 그 모르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의 그 합의문이 있어요, 과제. 합의 과제가 뭐 예를 들면 뭐 3선 이상 무슨 뭐 금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되게 진짜 개혁적인 내용 갖고 합당을 했는데 그거 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몰빵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몰빵론과 그때의 몰빵론은 말 그대로 그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그 나와서 매운 민주당을 갈망하는 그런 감정이 더 강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좀 약간의 공포를 우리가 가져갖고 몰빵에 사람들이 와 바꾼 거예요. 그래서 16% 17% 하던 게 5.6%로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거지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의 몰빵론 그러니까 민주당의 몰빵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거냐면 윤석열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준 씨가 얘기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80석 이상 가서 무슨 뭐 패스트트랙 같이 좀 쉽게 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 예전에 뭐 법야권 200석 만들어갖고서 뭐 윤석열 탄핵까지 나오면 너무나 좋지. 한두 달 전에 얘기 많이 나왔던 그런 얘기 많이 나왔고 너무 좋지. 그냥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민주당 단독의 150석 자 국회에서 과반이 된다는 것은 단독 발의가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단독 발의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이 무시무시한 각종 무시무시한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놈을 다 하옥해라 뭐 그런 법도 낼 수 있을 만큼 막가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무슨 뭐 의대 정원 늘리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안들을 푸시할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오늘 뭐 또 나온 얘기는 어디 무슨 뭐 군사 보호 지역 무슨 엄청난 땅을 해제한다. 지금 다 뭐 해제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관심이 없이 그냥 다 그냥 꽂히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유일하게 지금 막을 수 있는 견제의 수단이 국회인데 그래서 민주당 단독 이제 과반을 최소 150석 이상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몰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이제 그 얘기의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국신당이 지금 민주당의 표를 코어 표를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150석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종신당이 너무 잘 돼갖고 한 15석 가져갔어. 근데 그게 고스란히 다 이제 이 지금 민주당 거에서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149표가 구석이 나오면 같이 합해서 150석이 넘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보다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나중에 또 뭐 정치적으로 정의당처럼 또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막 그런 정의당도 옛날에 같이 얼마나 사이좋게 민주당이랑 같이 뭐 선거도 같이 치르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몰빵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시대의 몰빵론과 지금 윤석열 시대의 몰빵론은 다르다. 이런 거죠.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이제 김어준이 김어준 아저씨인데 김어준 아저씨가 조국을 제일 지금 키워주고 있지 않냐, 뭐 가장, 방송에서 가장 밀어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도 조금만 유튜브를 운영을 해보니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정치하는 유튜버들은 조국 전 장관님 다 모셔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정 방송에서 너무 한쪽을 밀어준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두가 데려와서 방송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조민 씨도 모셔보려고 옛날에 메일 보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가능하냐 못하냐에서 약간 많이 갈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빅 스피커이기 때문에 나온 것뿐이지 따로 뭐 이렇게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얼라이언스의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 반대로 저는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영입 인재들 있잖아요. 민주당 영입 인재들? 민주당 영입 인재들 계속 소개를 해주니까 한 번씩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린공감에서도 영입 인재분들 막 모셔서 하잖아요. 네네, 뭐 종종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큰 채널 말고는 모실 수 있는 채널들이 사실 많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같은 작은 채널들도 나와만 주신다면 언제든 모시고 싶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뭐 나의 관점에서 또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장관께서 2023년 6월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출마 가능성에 대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폄하가 되는 이 상황에서 역사의 퇴행 속에서 내가 뭘 할지 고민한다 라는 그때 얘기를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2023년 11월 6일 날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때 이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그럼 총선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리고 3일 지나서 11월 9일 날 그 책 그 DK 눈물 그 이 사인회를 이제 또 평산 가서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얘기를 한 다음에 2월 12일 날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발표를 할 때 그 조국 장관의 이제 어떤 동선을 보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은 잘 안 나가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도 나오고 뭐 오늘은 이제 매불쇼도 녹화를 하던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들 물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김어준 채널이 가장 빅 스피커고 뭐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거기서 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그 나 같은 낙검수 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메이킹한 사람은 나는 이제 김어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지금의 이제 뭐 조국신당의 예를 들어서 이 가장 큰 후견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가장 큰 어떤 좀 홍보 스피커의 역할은 이제 지금 뭐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약간 히스토리 자체가 약간 딱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저희 보수에서도 자꾸 박근혜 대통령만 전 대통령 만나러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 그분도 이제 만나러 갔었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루트인 거고 그래서 방송에는 어디에 나가냐는 그냥 개인차가 아닐까 왜냐면은 저희도
그렇게 치면 23년도 4월에 저희가 평산책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문재인입니다 영화 본 후기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오 깜짝 놀랐어요. 신기해하시면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23년도 12월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여기에 방청객으로 특별 깜짝 출연했어요. 와우. 그럼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신당을 창당하면 되는 거죠. 좋은 좋은 때문에 아마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전 네? 대통령으로서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건 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더더욱 더 이제 나올 것이다. 아까 그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관련해 갖고서 이제 그게 부러지게 된 계기 뭐 한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시고 절반 정도는 아직 정확히 이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건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장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노골적으로 잘 나와 있고 거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제 흐린 눈을 뜨고 당시에 이제 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것만으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은 언제 일정 부분 이제 감수를 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신당 창당도 뭐 진행하고 있고 야. 그러면 지금 몰빵론도 또 대처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어떤가 계속 비판을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하고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네. 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어떤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냥 맞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제 현상만 놓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어떤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 이거 이렇게 그 주변에 같이 곁다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을 이제 갖춰야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또 뭐 이제 더 빅 스피커가 되어가고 채널도 확장을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네. 더 이제 배워 나갈 것이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지금 나만큼 조국을 좋아했던 사람도 드물 것 같고 나 조국의 책을 두 번이나 쓴 사람이야. 책 두 번 쓰셨죠. 봤어요. 난 똑같은 걸 썼어. 난 조국 책을 두 번이나 썼던 사람이고 왜 두 번 썼어요, 근데? 한 번으로 부족해서 한 얘기가. 내용이 부족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조국 장관에게 가장 먼저 정치를 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1월 16일 날 발행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라는 책에서 그 책 마지막 문단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9년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 그만둘 무렵부터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의 이제 2심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이제 그 보궐선거 할 때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가장 최근까지도 2023년 12월까지도 정치를 주장을 했는데 다만 신당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는 찬성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예. 들어갈 타이밍을 놓쳐갖고 이제 뭐 반대도 많고 비토도 많이 하니까는 그건 뭐 알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본인이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러니까 더 빨리 그때 2020년 2021년도에는 입당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서 들어간다고 하면 못 봤지만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그냥 들어간다고 하는 걸 어떻게 막어? 그러면은 신당 창당 하지 말라고도 얘기했어서 해봤어요. 네, 저는 그 얘기했어요. 그때 책에서? 네, 책 말고 직접 메신저로. 저는 뭐 조국 장관과 소통하는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2023년 12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신당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당 왜냐면 그때 자꾸 신당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제 조 장관께 그냥 신당하지 마시고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 아까 뭐 질문에 내 취지를 이제 지금 복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 지금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상당히 갉아먹어서 지금 총선 구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게 더 도리어 더 그 좋은 이득이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뭐 조국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와 무관하게 나는 신당 창당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 민주당에서 안 받으면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신당을 가신 거죠. 근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버리면 이제 지금 징역 2년이 나왔고 네? 3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유죄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99%요 지금. 예, 상당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이후에 또 3심까지 가가지고 유죄를 받아버리면 정치인을 못하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 신당을 만들어갖고 뭐 비례가 됐건 지역이 됐건 됐어 만약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건 무소속으로 나와서 되건 안 되건 비례는 다음 후보가 있잖아요. 다음 후보가 있죠. 근데 지역구는 사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투표를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세금 문제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 사실은 만약에 조국 장관이 무소속으로 직접 지역구에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부산 쪽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산 심지어 제가 특정 지역구를 찝어서 어디 가시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향이잖아 본인의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양반이 이제 거기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그때 세 번인가? 세 번. 예. 안 되는 지역에 계속 가서 노무현의 탄생 신화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 그러면 이 정치인에는 또 나름의 이제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스토리 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든 고난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또 그 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신당을 통한다는 게 제 관점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봤던 거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난 조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과연 이 신당을 만들고 움직이는 게 정말 그 양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나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지금 뭐 이제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음모론이니까 제가 여하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의지 이 본인의 어떤 내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 해야 되는 어떤 이 본인만의 뚜렷한 신념이 나는 잘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더더욱 더 당을 만든다는 것은 식구들이 같이 뭐 이해 관계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해 관계자가 이제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삼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형을 확정이 됐으면 그야말로 더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뭘 누군가한테 만들어주고 그냥 진짜 뭐 실형을 살러 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난 최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지금 아까 3년은 길어서 직접 윤석열을 뭐 떨어뜨리는 거를 그렇게 해서 뭐 삼심 대법원 확정되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나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반대를 했었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유튜브 하시니까 이 계통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민주진영의 유튜버들의 관점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반대를 하고 있어갖고 아마 조 장관도 저한테 되게 서운해 할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제일 먼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러더만 어디 방송에 나와서 아니 나한테 정치를 하랬던 사람이 지금 반대한다고 나밖에 없어. 그 진짜였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이슈의 이 문제 범위는 이 아저씨인데 아니 본인이 만드는 이슈네. 뭐. 내가 정치를 하라고 했다가 내가 그걸 이렇게 이제 진짜 지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돼서 나도 굉장히 난처해 지금 입장이. 앞으로 새로운 입장 내실 때는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알았어. 근데 오늘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또 생각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작가님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많은 민주진영의 분들을 대변하고 또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국 장관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죠. 응원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뭔가 그 과정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가장 먼저 앞에 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로가 그래도 슬프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그래도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피엔딩 권선징악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상황상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이미지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많고 걱정하는 게 많아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을 아마 고안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중심의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리고 조국 아저씨 중심의 조국 신당도 서로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같이 만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첫 부분에 대학생들 그 당시 막 일어나지 않았냐. 그 부분이 이제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저희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원래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내가 지금 아, 이 사람을 가지고 딱 평가할 만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청년층에서는 솔직하게 저희들 빼고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뭐 감히 대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명쯤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요. 교 장관 이거 보면 좋아하겠네 오늘.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은 제가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랑 부산대학교 대학생 그때 당시에 조국 반대 시위운동을 누가 주도했느냐. 트루스 포럼이라는 트루스 단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았어, 맞아. 그 단체가 이제 굉장히 보수로 유명한 단체이고 그 당시 보수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구구진영에 돈 받아갖고 교회에서 돈 받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당시 그 서명운동 서울대생이 아닌 사람한테도 받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도 있었고 서울대생들도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또 건국전쟁 보면 영화 보면 100% 페이백 해주는 거 있잖아요. 100% 페이백 해주죠. 그거를 또 맡고 있는 데가 또 그 단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그 제작 자체를 트루스 포럼 했어요. 그것도 네. 그래서 건국전쟁에 그 당시 조국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불었을 때 파묘가 지금 잘 되니까 부들부들 하고 있지 지금. 그 당시에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불공정화 느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올바르게 진행된 시위나 그런 그 정당한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다라고 해서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고 되게 따뜻한 얘기인데 가장 나는 또 조심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동정심, 미안함 때문에 누구를 또 지지하는 것만큼 또 위험한 건 없다고 봐요. 아, 그거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지금 지지율 잘 나오는 거는 이슈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영입 인재 1등, 1호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이에 신장식이라는 저는 히든 카드가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난 히든 카드가 아니고 당연한 카드로 봤는데 오픈된 그래? 카드로 봤는데 아 나는. 그랬어요? 네. 아니 여기서 뭐 그 왜냐하면 신장식의 그동안의 어떤 정당 활동사를 보면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늘 이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에서 늘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근데 정의당에서 본인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결국은 올 곳이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면 올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는 에이 정치 그 시사 유튜브를 하려면 그 정도는 이제 봤어야지.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래 우리 완전 놀랐는데 이성윤 검사장 지금 절로 갔지만 민주당 민주당 갔지만 이제 이성윤 한동수 그 감찰부장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 이 세 사람을 바탕으로 아마 열심히 지금 영입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신장식은 당연한 이제 상수고 뭐 그중에서 지금 박은정 검사의 경우는 건강에 좀 컨디션이 있어갖고 어려울 것 같고 한동수 부장의 경우는 조금 뭐 이제 그분도 이제 뭐 굉장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좋긴 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 신장식은 히든 카드는 아니었다. 오픈 카드였다. 아 그래요? 오픈 카드였다. 그런 거 알면 좀 알려주세요. 미리 우리도 아는 척 좀. 저희가 실제로 그 갔거든요. 그 이수혁 메가박스 갔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고 왜 신장식 변호사가 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다가 일어나 깜짝 놀랐어. 나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줬어요. 나는 걱정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동수 감찰부장을 유심히 보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그. 비례 1번은 여성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문정 검사님도 요즘에 지금 징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문정 검사는 버틸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절대로 이문정 검사는 뭐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고. 그래서 요 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박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예, 감찰, 부장판사. 부장검사, 박은정 검사. 박은정 이분도 검사. 있다고 하고. 이거는 조금 믿을 수 없을 만한 이거 저희 집에서 나온 정보인데 또
저 의견입니다. 에? 우리 엄마는 장인수 기자도 좀 데려가고. 아, 장인수 기자? 네. 장인수 기자. 그리고 뭐 이경 대변인도 조금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도 좀 데려오고. 예, 이러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에 이성윤 그 검사 서울지검장이었던 분이 사실은 누구보다 조국 신당 갈 거 줄 알았는데 민주당을 훅 갔잖아요. 네. 아, 또 이렇게 오가면서 또 서로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장인수 기자, 이경 대변인까지 나왔습니다. 3, 4, 5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잘 나왔던 건 아직 민주비례연합에서 아직 유력한 후보가 안 나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기 소식이 나와서 지지율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반대로 제가 이걸 정리를 쭉 해왔어요. 민주당 그 비례연합 후보 비례 받을 만한 사람 과연 누가 있나 제가 한번 쭉 불러볼게요. 제가 아는 분은 없는데 손솔 이대 학생회장 출신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 출신 정태흥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 장진수 홍대 부총학생회장 출신. 나도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두 분은 보니까 한총련 쪽이시고 국보법 위반 구속 두 개 써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고. 에? 다음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김재현 이상규 통진당 경기 동부연합 출신. 그럼 새진보연합으로 넘어갈게요. 7번 김상균이라는 유튜버고 열린민주당 대표. 에? 8번 정호진 사회민주당. 9번 연합정치 시민의회인데요. 박석훈. 전 광우병 대책위원장 10번 조성우 범민련 남북회의 실무단 대표 지금 이게 민주비례연합에서 유력 후보로 나오는 10명이거든요. 그게 유력 후보라는 건 관측 뭐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비례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딱 나온 사람들을 쭉 모아봤는데 아마 여기 이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새진보 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세 개를 배정받았어요. 그럼 아까 이제 그 사회민주당의 경우 아까 그 지금 그 정호진? 정호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정의당에 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창민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정의당에서 나름 노동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정의당 자체가 이제 페미니즘 계열로 가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갖고 지금 사회민주당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정호진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김상균은 뭐 신열린민주당의 대표니까 본인이 뭐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보당이 지금 세석인데 아까 앞에 나왔던 여러 뭐 통진당 관계자들은 아마 뭐 진보당이 지금 뭐 이제 NL 쪽에 있었던 과거에 이제 뭐 사람들을 지금 이제 귀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뭐 그 세석에 관련된 건 다 그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이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총 6명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들에게 지금 이제 배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쪽에서는 이제 관심에 뜰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국 신당 신재 영입 신장식 분이 영입이 되면서 이슈가 팍 더 커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다음 타이밍은 또 민주비례연합 민주당 후보 비례를 누굴 내느냐 여기서 다시 또 민주당이 또 이슈를 또 한번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하는 관점에서 재미있게 다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이제 너 한 명 다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비례 후보 누구 해가지고 또 좋다 조국 신당 아 그래 뭐 신장식 정도면은 아유 민주진영이 큰 스피커 역할 열심히 했지 또 이런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가능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방송을 좀 예정보다 너무 길게 1시간 반 넘게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냈네. 자, 1시간 반을 넘게 했어. 근데 이제 그 뭐 오늘의 결론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처럼 좀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를 한번 나는 이제 돌아서 반주를 해봤습니다. 나도 뭐 예전에 그 노무현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정치 언저리를 보면서 별의별 꼴들을 다 봤던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순수했던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무튼 뭐 저의 과거가 떠올라서 조금 이제 안구의 스크가 약간 찼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정치를 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그렇죠. 되게 스트레스만 받는데 여러분들을 보고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약간 좀 힐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김 작가의 꼰대 타파. 진짜 꼰대가 된 것 같아. 오늘 원래는 듣기만 하려고 하다 뒤에 가서 그냥 너무 내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타파 되셨나요?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재밌게 잘 했어요. 원래 오늘 제가 그 여성 출연자 게스트 친구를 데려오려 하다가 이 친구 캠프에서 또 일하고 캠프에서? 있는데 이번에 좀 여기 공천 잘 안 됐나 봐요. 아, 그럼 다음부터 출연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가지고 차마 시간을 못 빼겠다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오늘도 아무튼 뭐 이 세 명의 순수하고 젊은 열정적인 청년들과 조국 신당을 말한다는 주제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저도 이 친구들처럼 굉장히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민주당 혹은 범진보 범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더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 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 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검찰 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